바다 위에 지은 집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선 길. 정말 집들이 바닷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다. 이곳 사람들은 코코넛 나무 기둥을 바닷물 속 집안에 깊숙이 박고 그 위에 집들을 지었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슬림이다.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200년 전 한 말레이인 가족이 정착하면서부터다. 지금은 350가구 1,400여 명이 살고 있다. 파니섬에서 땅이라고는 무슬림 묘지가 있는 이곳이 유일하다. 교통도 불편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발전기에 의존해야 하는 척박한 환경. 하지만 200년 전부터 바다 위에 하나둘 세워진 무슬림들의 수상 가옥은 아직도 꿋꿋하게 바다를 터전 삼아 그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